8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여성 수학자가 수학계 노벨상인 필즈상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남성의 동무되었던 수학계에서 첫 여성 스타 수학자가 탄생을 한 겁니다. 취재 양회영 기자입니다. 수학계 노벨상인 필즈상 시상식. 한 무대에선 수상자와 시상자가 모두 여성입니다. 남성의 동무되었던 수학계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필즈상 역사 78년 만에 첫 여성 수상자는 올해 마흔인 마리안 미르자카니 미 스탠퍼드대 교수. 기하학 전문가인 미르자카니 교수는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곡선이 포함된 공간, 모듈러 공간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을 처음 알아냈습니다. Yeah, this is a great honor, certainly. And I think mathematics is, in my opinion, necessary for all the advancements in sciences and technology. So. 올해 필즈상 수상자는 모두 4명. 마리안 미르자카니 교수와 함께 아르투르 아빌라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소장, 만줄 바르가바 미 프린스턴대 석좌 교수, 마틴 헤어러 워릭대 교수입니다. 그중 아르투르 아빌라 소장도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여졌습니다. 브라질에서 태어나 박사학위까지 딴 토종학자 아빌라 소장은 브라질 수학의 선구자로 불립니다. 동력학 분야의 전문가로 첫 남미 출신, 개발도상국 출신 필즈상 수상자가 됐습니다. Tradition of high quality mathematics. This is a work of several decades that such prize exists. It's not what motivates people to do math, of course, because it's kind of be silly. 필즈상은 미래에 더큰 업적을 내도록 동기부여를 하자는 취지로 만 40세 이하의 수학자에게만 수여하는 수학계 최고의 영예입니다. 첫 여성 수상자, 첫 남미 출신 수상자 배출이라는 의미 있는 기록을 남긴 서울 세계 수학자대회는 오는 21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계속됩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